2차 전지 관련주가 흥행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반기 IPO 시장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란 평가인데요. 전기차 생산 증가와 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2차 전지 기업들이 IPO 흥행몰이에 나섰습니다. 2차 전지 재활용 기업인 성일하이텍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앞선 기관 수요 예측에서 증시 사상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데 이어 일반 청약에서도 20조 원의 뭉칫돈을 끌어모았습니다. 다음 주자는 세비캠입니다. 세비캠도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으로 양극화 물질을 정제 분리한 뒤 2차 전지 양극재 제조사에 공급하는데 동종업체와 비교해 높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16%에 달하는 최대 주주의 9주 매출은 공모 흥행의 변수로 꼽힙니다. 이어 태강의 자회사인 HYTC도 2차 전지 흥행 열기를 이어간다는 포부입니다. 2차 전지 생산 공정 가운데 극판과 조립 공정에 쓰이는 초정밀 부품을 제조하는 HYTC는 삼성 SDI와 SK온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7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실적 성장세가 눈에 띕니다. HYTC는 공모 자금을 기반으로 노칭 금형 제조 공장 설립을 통해 매출을 극대화하고 인도네시아와 헝가리 등 해외 거점 확대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캐파 증설 및 신공장 증설 등 성장이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초정밀 부품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회사로 거듭나고 싶고 이어 하반기 IPO 대여로 꼽히는 WCP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WCP는 2차 전지 분리막 제조업체로 SKIET에 이은 국내 2위 배터리 분리막 제조업체인데 기업 가치만 3조 원에 달합니다. 상반기 IPO 시장 키워드가 반도체 소부장이었다면 하반기에는 2차 전지가 흥행 보증 수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